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 행적, 이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킵니다. 부활절 전후에 사순절 기간에 지키게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 마지막 일주간에 있었던 그러한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고난주간 행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종려주일. 그래서 이제 주일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렇게 보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주일 다음 날, 월요일이죠. 그때 둘째 날입니다. 그때 이제 어제 종려주일에 봐두었던 성전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하시죠. 이거를 성전 청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막 비둘기 팔고 세금 바꾸고 금 돈을 환전하고 하는 것들 다 둘러보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화요일이죠. 그날은 무엇을 하냐면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논쟁의 날. 이때 이제 여러 부류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논쟁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목요일날은 뭐 하셔요? 성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면서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마지막 일주일 기록한 이 성경 뒷부분에 보면, 사복음서 뒷부분에 보면 일주간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이 대부분의 기록은 어느 날의 행적을 기록한 거냐면 화요일 날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 날은 입성,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기록이 없어요. 목요일 날은 성만찬, 겟세마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와 드시고 마지막 그 예와 드시고 하는 모든 그 기록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화요일 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깨어있는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거 전부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화요일 날. 오늘 다루게 되는 이 화요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화요일 날 이제 논쟁의 날이라 그랬는데 세 가지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이제 권위 논쟁이에요. 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이제 우리가 계속 다루어 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금 논쟁이에요.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이 세금 논쟁의 핵심이 뭔가,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나눌 텐데,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부활 논쟁입니다. 그건 이제 내일 새벽에 다룹니다. 내일 새벽에 다루는데 오늘은 세금 논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맥락 속에서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 세금 논쟁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 제자들 보냈는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왔는데 이 두 부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류들인데, 왜냐하면 한쪽은 헤롯 당원들이잖아요. 헤롯 당원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 제자들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누가 상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상의를 했죠. 그리고 누굴 보내요? 16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제자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젊은 바리새인들이죠. 제자니까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명쾌한 그러한 제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같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당원들이에요. 자, 헤롯 당원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아,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의 권위, 분봉왕의 위치, 왕의 위치는 어디서 확보되냐면 로마에서 그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인 헤롯 왕은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죠. 그러면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바치겠어요? 예, 정치는 어디서 나와요?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이 헤롯 당원들,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세금에 대해서 로마에 바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그걸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에 저항하고 반역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외세 세력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바치는 거에 찬성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 민족은 외세, 로마의 헬라이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충실히 따라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라고 믿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골수, 예, 국수주의자들이에요. 나라의 중심.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골수 로마 지지자들이에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논쟁을 왜 하게 되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제거하기 위해서 판 함정이란 말이에요. 코너에 모는 거예요. 코너에 몰아놓고 걸리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의롭고 하나님의 도에 깊으신 확 높여주면서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 우리 16절에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착 지극히 높여놓고, 하나님 정말 당신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로마든 어디든 헤롯 땅이든 뭐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참된 말만 하시는 분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쫙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의 생각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합니까? 가지 않습니까? 네. 딱 띄워놓고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적 질문을 딱 하는 거죠. 여기서 대답 못하면 창피한 거고. 근데 A or B예요. A를 선택해도 뭐예요? 죽고 B를 선택해도 죽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다면, 옳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 제자들은 국수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아주 비난하고 원색적으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매국노라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불가하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헤롯 당원들이 이 반역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로마를 저항하는
그런 사고다 그러면서 아주 공격하면서 반역자로 몰 수 있는 그런 코너의 땅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때 쓰이던 돈이죠. 동전. 여기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 황제의 글과 형상이 그려져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제자들이. 예? 예.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길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다. 여기까지. 자, 이르되 누구의 것이니다? 가이사의 것이니다. 가이사의 글과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서 A or B,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국가적 개념에 이 세금이 국가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로 그럼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윤리와 정의의 문제로 이 예수님을 그 코너로 딱 몰아는 거예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딱 걸리게 뭘 선택해도 걸리게.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걸 어떻게 말씀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맞다 틀리다 정치적 판단으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생각하기에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개인적인 결정. 개인의 문제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걸 구별해라. 지혜의 문제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동전이 하나님의 것인지 가이사의 것인지 신앙적으로 판단해라. 신앙적으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치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로 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재정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예,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문제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겐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이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내 거죠. 라고 생각하면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끌고 들어간 것이에요. 주님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 헤롯 당한 너희들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가서 누군가를 죽이고 해하고 막다른 골목의 함정에 빠뜨려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 모든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모든 것은 그렇게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 라고 주님은 천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몸뚱이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결정한 것. 여러분 이 생명 누구의 것이에요? 대부분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스펙, 이력, 따놓은 자격증, 이거 전부 누구 겁니까?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서 따놓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쓰려고 준비했는데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합니까?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고? 성공해서 뭐 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그 공부는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 공부를 해서 반드시 내가 이 영역 쪽에서 법 쪽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합니다. 이 공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이사의 것이에요. 밥을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 밥 한 숟갈 먹는 그것, 이것을 주신 분, 이것을 먹게 하신 분,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 위하게 할 그분, 밥 한 그릇 먹어도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국가적으로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몰고 가는 세속적 사고의 그들의 의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너희들의 사고를 선교적으로 바꿔라. 세금 하나를 내도 가이사에게 바친다고 생각하면 그건 세속적인 거다. 정치적인 거다. 세상적인 거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선교적으로 생각. 여러분 자녀들 군대 왜 보내십니까? 군대. 국가의 의무고 뭐 마지못해 가야 되니까 법이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 군대 파송해서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고, 이게 성교적 사고예요. 성교적 사고. 이게 신앙적 사고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이 시간이 누구의 것이냐? 그냥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권사라서 장로니까 목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어야지. 남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감하고 누구 겁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도 속에 이 시대 속에 내가 지금 왜 현재 여기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월 속에 있는 거죠, 뭐.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를 그 가정에 이 대한민국에 이 서울에 지금 서울제일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존재하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게 성교적 마인드예요. 이게 신앙적 마인드예요. 본래적인 신앙적 마인드. 숟가락 하나를 들어도 세금 하나를 내도 존재하고 호흡하는 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옮겨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 하나하나 쓰여지고 드려지고 내 돈 한 푼 한 푼 하나 주님 나라 영광 위해 내 노력과 쌓아진 이 모든 자산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순간 가이사의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시간, 공감, 물질, 몸뚱이, 호흡, 생명, 인생, 이력, 스펙, 쌓아둔 모든 자산들 주님의 것으로 주님 위해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분별이 안 되고 구별이 안 된다면 참 비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것들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분별해서 쓰여지고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생 되어지도록 우리에서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지금도 병 중에서 고난받고 있는 환우들 우리 소독영 안수 집사님과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57일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그리고 지난주부터 JDTS 40기가 개강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하고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했던 분도 더 해도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더 오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화수목기도회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뚱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